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물건으로 실력을 향상시키지 마라 라는 주제입니다. 물건, 우리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뭐 악기나 피스, 리드, 이 어떠한 뭐 부속품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사실은 그 어떠한 물건을 사용을 해서 더 좋은 소리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좋은 악기를 사가지고 더 사운드적인 거나 메커니즘적으로 훨씬 더 좋은 그러한 실력적인 것들이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강의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그런 장비를 바꿔가지고 나의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물건으로 최상의 조합, 그리고 그 피스와 그 리드에 맞게끔 내가 바뀌어서 소리를 낸다면 훨씬 더 소리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더 실력이 향상시키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뭐 어떤 마우스피스랑 어떤 리가처나 이런 뭐 이거 리드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맞지 않는데 계속 그걸 불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영상 보다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배워야 되고 나의 멘토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불고 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아무한테 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그 세팅값을 가는 건데, 그 세팅값 또한 나한테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호흡이 그렇게 세지 않는데 남들이 어떤 피스에 어떤 리드에 어떤 호스를 썼다고 해가지고 그 소리가 나한테 100% 그 소리가 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받고 나한테 맞는 것들을 찾으시거나, 또는 그 피스와 그 리드에 맞게 내가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리랑 그 마우스피스랑 리드가 조금 두툼하고 조금 센 피스면 내가 호흡을 더 늘려서 세게 호흡을 내서 그 소리를 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소리가 더 약하고 조금 편안한 호흡을 사용해가지고 연주를 해야 되는 피스다, 그런 리드다, 그러면 내가 너무 세지 않게 리드를 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꽉 물어야지 소리를 내야 된다면 좀 물어서 소리를 내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입에 힘을 빼가지고 소리를 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하고, 근데 그게 세팅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것들이 좋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솔직히 전문가들을 만나야 됩니다. 전문가 색소폰 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정말 유명한 악기사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받으셔서 나한테 어떤 것들이 맞는지, 나는 이러한 건데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받으셔가지고 내가 세팅을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불었을 때 편해야 돼요. 나는 후 불었을 때 소리가 편안하게 수 나야 돼요. 소리가 나야 되는데 후 했는데 소리가 안 나, 또는 이렇게 소리를 후 했는데 갑자기 소리가 확 나버려. 그러면 나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팅에 맞게끔 내가 그 조합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것들이 다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회원님들한테 그랬어요. 굉장히 많이 그런 말씀 드리는데, 이제 그 악기에다가 그 피스와 리드에 대한 경험치를 다 해보신 것 같아요. 이제 피스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보시고 악기를 조금 더 좋은 거를 사셔가지고 조금 더 나은 악기로 한번 바꿔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사실 지금 있는 그 상황 에 대한 세팅값이 가장 또 좋을 수도 있다. 또 근데 이게 또 잘못된 것 수도 있으니까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만약에 그 물건을 바꾸려고 한다면 나를 정확하게, 나의 지금 세팅값,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제대로 된 피스와 리드를 추천을 받아서 구매를 하셔서 소리를 내신다면 조금 더 좋은 실력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다면 저한테도 연락 주셔서 하면 제가 또 도와드릴 수 있고요. 뭐 저도 이제
하루 종일 또 레슨을 하고 굉장히 바쁘지만 전화가 이렇게 와 있거나 그러면 제가 일단은 못 받거나 그렇게 되면 나중에 꼭 한번 연락을 드리니까 그때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악기사, 훌륭한 선생님들 많기 때문에 가셔가지고 내 세팅에 맞는 거, 그 선생님들이 좋다고 하면 그대로 부시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어떤 물건을 계속 막 바꿔가지고 뭔가 나의 실력을 향상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향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 아시겠죠? 그다음 한계치가 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색소폰학교에서 다양한 악보집 교재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쿠팡이나 네이버에 검색하셔가지고 구매하셔서 공부하신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실력이 되실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